비체인은 글로벌 공급망을 중개인 없는 장부로 관리해 투명성과 효율성 높은 물류 시스템을 구현하는 탈중앙화 네트워크입니다. 비체인은 블록체인 기술과 NFC, QR코드 등을 이용해 제품 출하와 이동을 실시간 추적하고 네트워크 참가자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오픈된 무단 변경 방지 기능의 원장을 만들어 신뢰할 수 있는 유통과정을 실현합니다. 2015년 루이비통 차이나에서 최고 정보 관리 책임자를 지낸 써니 루가 설립했으며 재무, 소매 금융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된 팀이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20조 달러에 달하는 전 세계 무역량 중 무려 10%가 위조 상품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특히 식품 유통에서 나타나는데 한 예로 전 세계 유통되는 와인 중 20%는 위조로 의심된다고 합니다. 수많은 중개인이 관여되고 투명성이 결여된 물류 시스템에서는 그만큼 위조와 사기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체인을 사용하면 유통과정에 관여된 모든 중개인이 납품된 물건의 정보를 QR코드와 분산장부를 통해 확인하고 그 상품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소비자까지 전체 유통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위조 상품이 투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전면 차단하게 됩니다. 다시 와인의 예를 들면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주문한 소비자는 QR코드를 이용해 라벨에 표시된 원산지, 빈티지 여부, 와인 운반, 보관, 수입 과정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 위조 상품의 유통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체인의 분산 원장은 지분 증명 방식을 응용한 권위 증명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비체인 재단의 KYC 요구사항, 하드웨어 및 보안 표준 등을 충족하는 101개의 마스터 노드 운영자에 의해 작동합니다. 비체인은 VET, 비토르 토큰 두 가지 코인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VET는 합의 알고리즘을 위한 스테이킹 및 프로토콜 거버넌스에 사용됩니다. 비토르 토큰은 비체인 상에서 작동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할 때 필요한 네트워크 수수료인 이더리움의 가스비와 유사한 개념의 토큰입니다. 수수료로 사용된 비토르 토큰의 70%는 소각되며 30%는 마스터 노드 운영자에게 지급됩니다. 비토르 토큰은 VET 스테이킹 시 그 보상으로 지급되며 비토르 토큰 공급은 제한이 없는 반면 VET 공급은 약 8,670만 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코빗에는 VET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물류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의 유용한 사용처로 오랫동안 언급되어 온 분야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수년간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도가 있었던 반면 실제로 의미 있는 사용 사례를 통해 네트워크의 가치를 성장시킬 수 있었던 프로젝트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중 비체인은 단연 성공적인 케이스에 속하며 현재 6조 원의 시가총액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코로나 이후 전 세계 무역량이 회복되면서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의 필요성이 재조명된다면 이에 힘입어 일약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